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9월 엽근 채소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먼저 배추의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면 출하 비중이 큰 여름 배추의 단수가 증가하고 추석 성수기 대비 출하 면적이 집중되면서 9월 배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할 전망입니다. 9월 중하순 추석 수요와 노지 봄배추 저장량이 소진되면서 출하량 증가에 비해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9월 배추 도매 가격은 10kg 상품 기준 14,000원 내외로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무의 출하 전망과 가격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 무의 출하 면적과 단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9월 무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할 전망입니다. 9월 무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20kg 상품 기준 18,000원 내외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당근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여름 당근의 출하량이 증가하지만 저장 봄 당근의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9월 당근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당근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20kg 상품 기준 75,000원 내외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배추의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9월 출하되는 여름 양배추의 단수가 줄어들면서 양배추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9월 양배추 가격은 8kg 상품 기준 10,000원 내외로 전년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9월 엽근 채소 가격을 품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엽근 채소의 가을 작형 재배 면적을 살펴봅니다. 배추와 당근의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무와 양배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추와 무 등 주요 20대 추석 성수품 물가를 전년보다 5%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추석 성수기 농산물 수급 상황은 지난해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